계단을 조심하세요. 자,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긴요 홀로그램. 우리 골든디스크 어워즈 홀로그램입니다. 네, 무대 위에 올라오셨으니까요 살짝 밀착을 하셔서 시선 왼쪽부터 보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포즈 가시죠. 자,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멋진 포즈, 예쁜 표정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도 제가 어제 못 뵈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2년 연속 저는 뵙게 된 거고, 골든디스크에서 무려 4년 연속 여러분께서 지금 오셨는데, 일단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2018년 바쁘게 보내셨는데요. 2018년 돌이켜봤을 때 어떠세요? 몬스타엑스의 기억 속의 2018년. 2018년은 열심히 바쁘게 진행기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많은 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참 좋은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투어를 하셨잖아요. 월드 투어를 하셔서 또 많은 팬분들께 우리 몬스타엑스뿐만 아니라 K-POP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뿌듯하실 것 같은데 스스로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일단 월드 투어는 제가 또 이제 팬분들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봐서 또 몇 분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가서 팬분들 보고 와서 너무나 또 기분이 좋았고 또 월드 투어 말고도 저희가 또 징글볼 투어라고 미국에서 또 12만 관객 앞에서 또 공연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팬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또 K-POP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 홍보대사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몬스타엑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몬스타엑스 하면 뭐 무대도 물론 훌륭합니다. 오늘 무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가 저는 일단 제가 굉장한 걸 준비를 하셨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자, 떡밥 가시죠. 네, 저 일단 어제 저희가 팬미팅을 했는데 어제 팬미팅이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무대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지금 팬들한테 선물을 이틀 연속 주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스페셜 스테이지도 있고요. 본 무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파워풀한 뭔가 되게 볼 것이 많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이걸 다 얘기했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코피 풀리면 이제 제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몬스타엑스 여러분이 또 예능에서 그렇게 활약하신 면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이따 마무리할 때 제가 여러분께 몬스타엑스만의 멋진 포즈를 사진 포즈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거예요. 예능감이 빛나는 우리 몬스타엑스의 포즈 잠시 뒤에 마무리할 때 해주시고요. 자, 올해 또 우리 황금돼지 해인 만큼 우리 IMC가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듣고 우리 몬스타엑스의 예능 포즈 가고 레드카펫 인터뷰 마무리하고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몬스타엑스 아이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왔는데요. 황금돼지처럼 모두 풍요롭고 풍족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몬스타엑스로 2019년이 가득가득 뭔가 풍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또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우리 몬스타엑스의 2019년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포즈 상의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프리 포즈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제가 가져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찍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현 씨께서 굉장히 심호흡을 하셨어요, 지금. 자, 갑니다.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시선을 일단 왼쪽부터 한번 살짝 갈게요. 네. 너무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움은 한순간입니다. 사진은 오래 남죠. 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까 가운데 보셨으니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믹한 포즈 보여주셨지만 무대만큼은 정말 화끈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몬스타엑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